지우동행 카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꼭 교통비 절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저는 스릴미 그 역할을 맡았고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첫 번째 주제를 맡게 됐네요. 저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살짝 연습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데 또 안에서 치열하게 연습하고 있을 우리 또 다른 배우분들 모습까지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브이로그 찍는다 그래서 좀 어제 야식을 참으려고 했거든요. 곱창볶음 먹고 잤더니 얼굴이 엄청 부었네요. 그리고 요새 제가 얼굴이 되게 잘 타는 편인데 요즘에 특히 더 많이 타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 왔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 놀러라도 갔다 왔으면 더 억울하겠는데 하나도 안 놀러 갔다 오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좀 억울하긴 하네요. 네, 이제 연습실 거의 다 왔고 아 저희가 공연하게 될 곳이죠. 예스 24 스테이지. 저희가 아마 2관일 거예요, 그쵸? 아무튼 2관에서 저희가 9월부터 스릴미 오픈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예스 24 스테이지 오셔서 저는 이제 연습실 도착해서 위에서 다시 한번 캠을 조용히 켜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을 할 수 없어. 일단 방에 안 되게 조용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나 경찰서 해볼 거야. 경찰서 해볼 거야. 나 그 역할의 장윤석 배우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뭐 명상 중이었나요 혹시? 아니면 갑자기 정신이 확 깨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석 배우입니다. 너무 멋있죠? 네, 화이팅. 나 역할의 정지우 배우입니다. 네, 항상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아, 좋아요. 다른 분들은 뭐 어디 잠깐 갔습니다. 네. 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지상 연습실에서 습하지 않게 행복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식 코너입니다. 당을 채워줄 간식 코너. 밥을 안 먹고 와서 초코아임 하나 먹고 리딩을 다시 할 것 같은데 네, 얼른 하고 밥 먹으러 가고 싶네요. 네, 그 역할의 반종모 배우님입니다. 아, 멍청하게 핸드폰 나오고 준비해온 거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레이슨한테 해야 되는데 나한테 바로 박아버리네? 네, 그리고 여기 네이슨 나 역할의 정재환 형님 그리고 상혁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이슨들과
리차드들이 나눠서 앉아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오전에 이미 한 번 불꽃 리딩을 했고, 네, 이제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또 파이팅해서 리딩하고 또 점심 뭐 먹을? 홍콩반점? 너 홍콩반점 되게 좋아한다는데 형 뭐 먹고 싶어? 나는 밥 먹고 싶어. 아니 나 빨간 건 좀 안 맞아가지고. 아니, 아니 저희 대본 자체가 빨간 건데 왜 빨간? 아니 먹는 거 이걸 먹진 않잖아 표지를. 아, 그렇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아, 뭘 먹어야 되지? 응? 김치찌개지? 좀 별론가? 가봤어? 그거 빨갛잖아 김치찌개.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한식을 먹고 싶어. 이게 모순적이네. 다수결론. 좋아요. 다수결론. 아 점심 시간입니다. 근데 지우는 지우는 안 먹나요? 지우 밥을 왜 안 먹어? 그래? 아침에 나가서 먹어. 아 이따 맛있는 거 혼자 먹게. 잘하네. 근데 재환이 형이 홍콩 반점 가자는데. 좋아 좋아. 아니 형. 아 짜장 밥 있잖아 거기. 아니 아까 있어요? 제가 가자고 그랬어. 가자 가자 홍반 좋지. 점심은 홍반이지. 홍반이죠. 여기 돌아가고. 네 거울샷입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응. 빨간색 빨간 불 들어왔어요. 아, 네. 빨간 게 삐뽀삐뽀 하고 돌아가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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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한산하네 대학로. 아직 점심이라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대학로. 평화로운 대학로. 요즘에 매일 대학로로 출근하시는 기분이 어떠시죠? 아 너무 좋죠. 어떤 기분이? 아니야. 너무 좋죠. 뭐 앵무새인 줄 알았어. 아니, 뭐. 아니 여기에 그 분위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아, 이 감성 살아있는 젊음. 젊은 층들 많이 다니는데 가나 봐요. 아니 저희가 젊으니까. 아, 저희 그쵸. 젊잖아요. 그렇죠. 스무 살인데. 그렇죠. 아, 거의 계속 캐릭터에 빠져서 사는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조금 밥 먹자.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자. 자, 어, 뭐. 저는 짜장밥. 짜장면. 아니 이게 안 잡혀 이게. 짜장면. 짜장. 이렇게 잡아야 돼? 군만두 세트. 재환이 형은 냉짬뽕 시원하게 드시고. 국물. 짜장. 형이 짜장밥이. 형님도 짜장밥. 네. 그리고 우리의 후식 멘보샤. 멘보샤. 멘보샤 궁금하다. 다 먹고 이제 연습 오후 연습 복귀합니다.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저희 딱 먹었던데요. 저희 네. 뭐 음료수 먹을까요? 어? 음료수? 어, 어, 우리 음료수 내기 한번 할까요? 일단 그늘로 어, 쫓아서 가자. 자 음료수 내기 그냥 한 명? 네. 오, 야 남자의 게임이다.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와와와 와 이게 뭐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느낌이 날 것 같아. 그랬어? 와 안 할까? 하지 말자고 할까? 이 생각 잠깐 했는데. 아니, 윤서가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웃어. 기분 좋게 사는 것처럼 나와. 너무 감사합니다. 사고 원래 사고 싶었지. 아 그럼요. 형님들이랑 동생. 그래 그래. 사고 싶었는데. 야 멋있다. 그렇습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허! 카드 꺼낸 사람이 제일 멋있거든요. 일단은 메뉴 하나씩 고르시죠. 다 드시죠. 아유. 아. 저도 안 먹을게요. 오늘 커피를 안 먹어가지고. 큰 거 드세요, 큰 거. 오, 플렉스 오, 괜찮아? 오, 작은 게 있어? 큰 거. 오늘 집에 가서 못 먹는 거 아니야, 너? 저녁 컵라면. 저녁 컵라면 거 아니야? 궁금한 거 이건 왜 들고 오셨어? 전환근을 항상 자, 오늘 아이스 전환근을 98번 하셨네요? 네. 와. 전환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환근을 특별히 키우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 치고 좀 얇긴 한데
아니야, 혹시 그 해볼게. 불장난할 때 성냥 한 번에 끼기 위해서? 그치, 그거예요. 아니죠. 담배를 태우는 실에서 전화번호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얻었어. 보여주기 식이다. 근데 그러면은 정장 위에 것까지 다 걷어야 되는데 그게 돼? 이렇게 얻고 이렇게 피는 거지. 이렇게. 아, 그 장면을 위해서. 눈속의 디테일. 마음이 풍족해지는. 풍족해? 집에 가서 불 모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죠. 여러분 내일 헬스케져서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침. 아, 기분 내일 좋아. 점심부터 게임 하자고 먼저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날씨 좋고 커피 사서 기분 좋고 내일도 한 번 더 하시죠. 근데 화장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 알지? 또 걸리면 어떡해? 나왔다. 오. 윤석 씨 잘 먹어요. 아유. 아. 와, 좋다. 얼마든지. 그냥 와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더 하시죠. 윤석 씨 오늘 TMI 하나 말씀해 주실래요? 오늘 TMI는 아침에 오다가 날씨 진짜 좋다. TMI 물어봤는데 대답하고 있는데 뭐 진짜. 오늘 뭐라고요? 아침에 오다가 전철 거꾸로 탔어요. 아, 거꾸로. 타서 연습 시간에 너무 딱 맞게 도착해 가지고 네.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네. 아, 마음을 졸였다. 황휘님은 TMI 하나. TMI? 말, 예. 34. TMI의 약자가 뭐죠?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토크? 미스터리? 인포메이션. 오. 맞아? 맞죠? 진짜 놀라게? 아니, 원래 근데 리차드가 하는 말은 다 맞아. 그치. 잠시만요.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 자, 탈락. 다시. 엔지 끝. 다시. 나 솔직히 못하겠네, 이런. 해. 회의 좀 갔다 올게요. 어, 형. 어, 뭐야. 너 여행 혼자서 나 날씨 죽이지 않냐? 형, 여기 파리. 아니, 잠깐 와서 쓰리미 지금 연습하는데. 아, 파리에서 쓰리미 연습을 해요? 오늘 정모 씨의 TMI 뭐가 있나요? 아침밥으로 복숭아를 깎아 먹었어요. 어, 밥으로? 그 밥이 되나요? 복숭아로? 네. 딱복, 물복. 딱복이요. 딱복 스타일인가요, 원래? 저는 완전히 딱복. 치카치카를. 양치복. 짜라라라 짜. 짜라. 주야 뭐 사다 줄걸 그랬나? 진짜로? 약속 있어? 니체 스터디로? 고맙다, 받아줘. 타닥거리며 갈라지는 소리 흥분한 내 맘 잠재워주네. 쳐다봐 뛰는 불꽃 저 것과 연기 가득해 저 별까지 날 어루만져 주네. 네, 오늘 연습 끝났습니다. 나들은 먼저 퇴근했고요. 그들만 남아서 마지막으로 음악 연습하고 정모는 공연 때문에 먼저 갔고 윤석그와 끝. 저 음악 감독님 여기 스태프분들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갈 거예요. 네, 저희 또 이제 다음 타자로 계속 브이로그 이어질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뿅.